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시장을 딥하게 보는 코너를 마련해 놨거든요. 미국도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유가도 막 흔들리고 환율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꼼꼼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전략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서 사적으로 인사하기는 또 오랜만이네요. 어제 이제 미국의 FOMC가 0.25%포인트 올리는 건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관심은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올해 그렇습니다. 추가로 한 6차례, 내년에는 3차례에서 4차례, 그러면 뭐 10번, 11번 이렇게 올린다는 건데, 이 부분이 시사하는 걸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그래서 올해 지난 3개월 전이었던 12월 말만 해도 올해 금리 3번 인상한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게 7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한 번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1년에 FOMC가 8번 연이거든요. 8번 중에 7번, 한번 2월에 지나갔으니까 그거 빼고 이제 매번 25bp씩 올리겠다. 그리고 뭐 잘하면 빅스텝도 한번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죠. 거죠. 왜냐하면 QT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참고로 2015년 정책금리 인상하고 2017년에야 양적 축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후에 2년 지나서 양적 축소했었거든요, 지난번엔. 근데 이번엔 금리 인상하자마자 양적 축소하겠다. 결국 장기 채금리 올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장기 채금리가 올라가면 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동산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마음속에는 10년 전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낳았던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가에 대해서 다 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책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잡히지는 않아요.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사이를 돌이켜보시면 그때 금리를 무려 4.25%까지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도 시장금리가 1%도 안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이 미래에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 수급도 좋았죠. 그런 것처럼 미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자 이제 정책금리 인상해야 될 때고 특히 부동산이 문제다. 그래서 장기금리도 올리겠다. 네. 아, 이건 상당히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한 적어도 1, 2년 사이에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고해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은 주식시장이 더 걱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한다, 좀 속도를 높인다, 긴축의 강도를.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금리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예,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 뭐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들. BBIG라고 통칭되던 우리나라의 유망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지난 7월달 이후에 BBIG 테마 인덱스들 또는 ETF 성과 추이를 살펴보니까 대체로 다들 한 35%에서 40% 빠졌더라고요. 그런 반면 주식시장은 15에서 20% 빠졌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도주들이 꺾일 때는 시장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였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주도주가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주도주가 돌아온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는 네. 게 태양광 테마가 2011년에 최고 주도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몇년 걸렸습니까? 돌아오는데. 최근까지도 지지부진했으니까 거의 10년 10년 정도 고생. 네. 풍력 테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풍력 테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죠. 단조 그때쯤이었어요. 회사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만 더 하자면 자꾸 저한테 질문을 주십니까? 네. 원전 테마. 원전 테마. 원전 테마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강하게 MB 정권 시절에 엄청나게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테마들이 그때 네. 당시 최대 성장주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의 최고 앞으로 향후 미래가 좋다 그랬지만 그뒤 2015년부터 미 연준 금리 인상 그리고 17년부터 QT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의 다른 섹터들은 전부 다 힘들어도 여기는 성장할 수 있어라고 생각되는 섹터들이 바로 성장주 섹터들인데 성장주 섹터는 정부가 슬로우다운을 시키면서 쉽게 얘기해서 운전을 하면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네. 브레이크 밟을 때 과속 운전하고 계시던 분들이 앞에 갑자기 단속 카메라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좀 받겠죠. 그렇죠. 또는 그 커브다. 차선 이탈의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거의 주도주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놓고 못하면 오히려 성장주들이 더 좋아질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미 연준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25bp로 그치니까 그렇게 고생하던 예를 들어서 아크 그 ETF 네. 같은 게 반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단기적인 반등도 나오고 시장이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라고 하면 여기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제로 한 건 미 연준이 약속을 지킨다는 스케줄대로 과정이죠. 간다라고 하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빨간불이 들어온 거니까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연준이 빅스텝을 베이비스텝으로 바꾼 거는 유가가 급등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어요. 근데 또 연준이 베이비스텝으로 돌아서면서도 우리 경기는 좀 강해 이렇게 얘기한 건 스태그플레이션 안 올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네. 던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헷갈립니다. 네, 그냥 인플레이션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저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IMF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얼마냐면 5% 가까워요. 네. 4.8인가 9였던 것으로 1월이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3%. 이 정도 경제 성장이 나오고 잠재 성장률 수준의 거의 두 배를 넘어서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시기에 스태그라는 말을 붙인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죄송한데 언어도단이다. 네. 그렇다면 그 리스크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전쟁이 10년 가면 가능성이 있다. 제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도 결국 1962년 시작됐었던 베트남 전쟁이 74년까지 이어질 줄 그 누구도 몰랐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또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다시 중동전으로 비화되는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적인 전쟁과 그에 따른 공급 차질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갖다 끝없이 올리는 반면 연준이 못 견디고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불황이 빚어졌지만 인플레는 죽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를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이 그런가? 가장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만 드리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9%인데 임금 상승률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4.2%입니다. 네. 예, 마이너스 실질 임금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그 노동자들의 이 권리나 뭐 이런 주장이 많이 줄어서 이걸 못 올리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도 지적하시던데.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민자들이 스탑됐나라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가 너무 과열되고 여기다가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 원자재 투기까지 불붙어서 인플레가 났다. 그리고 인플레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부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다. 그런데 성장률 그래도 올해 4% 본다. 네.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지금은 과열이다. 경기 과열이다. 그리고 경기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한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것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중국 증시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이게 시장의 변동성인지 할 정도로 하루에 뭐 9% 올랐다, 7% 오르고 뭐 더 이상 빠지고도 하는데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관적이라면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뭐 그런 것보다 네네. 투자 자산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것도 있지만 왜 이런 정책의 변화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까지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디디투싱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상장 폐지시킬 것처럼 실제로 디디투싱은 앱도 지워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몰고 간 게 누구였냐면 정책입니다. 근데 갑자기 정책 당국이 바뀌어서 야 이제 완화하겠다. 근데 이 신호를 죄송합니다만 그 내부자들은 알겠죠. 정책 당국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나 우리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글로벌 투자자잖아요. 외국인인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 좋아졌다. 내수 경기가 회복된다. 금리를 인하해준다 같은 그런 신호가 나올 때는 죄다 계속 빠지다가 정부의 말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반등한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분석의 툴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모멘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생각했을 때 저 같은 탑다운 스타일,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분석해서 시장을 배분하고 자산시장을 배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중국은 좀 이제 앞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는 좀 투자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 연금 펀드에 있는 중국 펀드 팔아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네. 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손절을 조금 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환율 시장도 좀 볼게요. 외환시장.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안정은 됐습니다만 네. 달러 강세 워낙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좀 더 강세의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달러를 지금 현재 찰시를 좀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무역흑자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는 건 경상수지입니다. 경상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달러 자산이 얼마냐면 5천억 불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전체 이익의 70%인데 이 기업들 이익이 이 환율 레벨에서 네.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으로 인한 환율의 급등은 차익 실현의 기회다. 왜냐?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 달러가 이 정도까지 레벨까지 올라오면 우리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인식이 안 된 것뿐이니까. 원달러 환율의 지금 상황에서 적정 수준은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1,150원 레벨이. 1,150원. 예, 여전히 1,150원 레벨이 우리나라의 균형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은 거기 레벨에서 보면 한때 100원까지 오버슈팅했던 레벨이고 네네. 물론 뭐 떨어질 땐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더 올라가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더 좋은 기회지만 일단 너무 타이밍 잡으려는 생각보다는 달러 자산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거고요. 같고요. 다음에 오면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